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카시오 호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연주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 호룬은 여섯 가지 음색을 낼수 있는데 좀 다양하죠. 또 많은 분들이 이 호룬의 음색을 듣고 매우 좋아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맨이 왼쪽으로 가면 색소폰입니다. 색소폰은 이런 그 음악을 하면 좋겠죠. 다음으로는 트램펫입니다. 트램펫은 또 이런 음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. 다음에는 본이 악기의 음색, 호른에 대해서, 호른을 음색으로 하겠습니다. 호른은 이런 노래가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오보에는 이런 음색이 좋을 줄 압니다. 오보에. 다음은 클라리넷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리넷 음색입니다. 다음은 맨 마지막에 플룻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. 이렇게 여섯 가지 음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단종이 돼 가지고 좀 구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일본에 가시면
악기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이 좋은 악기가 있는데 가르치는 분도 별로 없고 저도 이 독학도 하고 또 독학을 해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좋은 악기를 또 구입해서 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